네, 안녕하세요. 마감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 힘을 더 내줬으면 했는데, 마감으로 갈수록 힘이 많이 빠지죠. 예, 나스닥이 좀 어느 정도 오르면서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반도체 쪽도 별로 안 좋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이 전기차 쪽의 종목들도 힘이 좀 많이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파나요? 외국인들은 오늘 현선물 모두 매도고요. 이것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현재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장 상황 계속 확인을 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감까지 이상준 소장과 함께하는 증시픽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이 많이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요즘에 미국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 오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난주에는 또그 방송할 때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양봉 네, 마감되면서 그럼요. 종가에 힘낸다 막 그랬었는데 막판에 좀 빠지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침에 좀 힘이 좀 있어 보이더니. 아침에 근데 뭐이 정치 테마주 움직이는 거 보고 아이고 오늘 시장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 종목의 수급자 그러면 그쪽으로 그뭐 나가셨어요? 완전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침에 대략 한 9시 25분경부터 안랩 주가가 이제 확 빠졌어요. 네. 9:30이 다가오면서 안랩 주가가 플러스 2%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갈 때도 이 정치 테마주는 오늘 또 저희 그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두틱세 틱씩 막 잡아먹으면서 두억과 세억과를 막 뛰어 올라가면서 올라가니까요. 정신이 없다가 그리고 9시 한 32분쯤 됐나요? 갑자기 확 밀리면서 VI 발동되고 결국은 뭐10% 나고 완전 폭락을 했고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반대로 움직였죠.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 움직이는 거 보고 시장이 그냥 별로다. 참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좀 안랩이 오전장에서 거래대금 1위였어요, 코스닥. 그러니까 뭐 이런 거래를 시장이니 참 해볼까요? 조짐이 좋진 않았는데 역시 뭐 나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네요. 뭐 좋은 예감은 틀린 적이 많아도. 알겠습니다. 거래대금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거래대금 당일 거래 상위를 좀 봤더니 거래대금이죠. 네. 거래대금. 거래대금 쪽으로 보니까 일단 코스피는 1등이 삼성전자가 일단 삼성전자인데 이게 오후 2시 했는데 넘어가면서 바뀌었어요. 좀 오전에 2시 그 거의 한 저희 1시 반까지는 1등이 HMM이었어요. 그 종목도 이따가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것도 한 3위 정도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HMM 같은 거 계속 올랐어요, 지금. 이따가 저희 그 LG화학도 거래대금이 확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좀 의미 있는 신호로 볼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침에 시장 흐름이 조금 어떨까 싶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쪽의 종목들보다는 이슈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튀는 종목들을 보고 분위기는 오후 시장 그렇게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오늘 시장 동향 좀더 오늘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음봉이 나올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8일 연속 올랐는데 오늘 그리고 거기서 더 8일 연속 양봉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마 그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음봉 박으면서 좀 마이너스로 좀 끝날 것 같은 이런 예감이 듭니다. 코스닥 얘기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업종별로도 뭐다 온통 퍼렀습니다. 퍼러서 상승한 종목 찾기는 어려운데 그나마 상승 종목 찾으면은 건설주, 그다음에 철강주, 의약 업종이 오전에만 해도 셌었는데 갑자기 외국인도 의약 업종 매수해서 오후에 매도로 돌면서 확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센 업종은 이두 업종 정도만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하나 또 꼽으려면 제지 업종인데 제조 뭐, 업종이요? 뭐 골판지 이슈도 있는데 제지 업종은 사실 골판지 수요가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왜 제지 업종 중에서 그렇게 그 정치인 테마주가 많나요? 아, 그래서 거기 그런 테마 그 쪽으로 영향도 엮여서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골판지 테마보다는 정치 테마 분위기를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싶고요. 많이 빠진 게 이제 운수장 비관으로 좀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또 통신주, 화학주가 오후 들어서 또 낙폭을 좀 키운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쪽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볼 때도 외국인 기관이 지금 코스피에서는 사흘 연속 쌍끌이 매도를 보이고 있어요. 지난주 쌍끌이 매수라고 화요일날 기분 좋다 좋았는데, 얘기했었는데 사흘 연속 쌍끌이 매도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까 700억, 한 600억대 순매도였는데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은 줄었어요.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 581억? 580좀 줄어드네요. 근데 오전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도 따라서 내리는 이런 모양이 좀 나왔습니다. 뭐 기분 좋은 모양새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코스닥 막판에 외국인 매도 규모가 조금은 좀 줄어들고 있는 줄었네요. 게 나쁘진 않으시는 것 같고요.
뭐 순매수 업종 보더라도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업종이 철강금속하고 건설이에요. 뭐 기관이 산 업종은 건설밖에 없고 그리고 많이 판 업종 살펴보면은 외국인은 화학, 서비스, 운수창고 이런 쪽을 많이 팔았고 그리고 기관은 뭐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 역시 또 운수창고 그전에 열심히 샀던 업종들 오늘 뉴스에 들어서 쌍끌이 매도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실현인가? 그것도 너무 줄기차게 나오니까 참 그러네요. 예, 예, 예.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별로 약간 지수별 요즘에는 종목이나 섹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수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앞서서도 좀 말씀하셨는데 제가 차트상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코스닥은 오늘 좀 음봉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까지 8일 연속 양봉을 뽑아내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요거 보시다가 지금 코스닥을 코스피를 보면은 앞서서는 코스닥을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코스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코스피는 무거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좀 강했던,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좀 활발하게 지수가 진행이 됐던 것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코스닥이 네. 상대 강세가 나타났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싸요. 싸요? 코스피보다? 그렇죠. 올해 연간 등락으로 살펴보면은 코스피는 최근에 계속 옆으로 비실비실 뛰고 빠지고 막 이러는데 올해 들어서 한 5% 올랐거든요. 근데 코스닥 영광도. 지수는 2% 정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 시장 전망하면서 그때가 코스피가 1050포인트 이상으로 막 올라갔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코스닥 3150에서 3150까지 네. 매물이 가장 많이 몰려있고 그중에서도 3050에서 3100까지 매물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데 네. 이걸 뚫기 위해서는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어야 되고 네. 강한 저항대다. 그래서 이 부분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렸잖아요. 네, 네. 코스닥은 근데 그 거래 분포가 틀려요. 올해 들어서 거래 분위기 지금 네. 제가 표로 차트로 만들어 본 게 네, 차트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코스닥의 올해 연간 지수대별 거래 분포를 살펴본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960에서 980 여기에 전체 거래의 34%가 실렸습니다. 네, 그 네. 밑으로는 상당히 좀 가볍죠. 그래서 매물 부담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그 쉽게 올라갔다. 그래서 9일 연속 8일 연속 올라갔던 거는 뭐 그런 현상이 좀 작용을 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꼽을 수가 있는 게 네. 수급을 어디가 주도를 했느냐 네. 외국인과 연기금 등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코스닥이 네. 들어왔네요. 연기 외국인이 이게 코스닥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3월 11일부터 올라갔거든요. 네, 네. 그때부터 따지면 외국인이 한 2천억 넘게 샀고요. 연기금 등이 특징적으로 6일 네. 연속 지금 최근에 사면서 3월 11일부터는 1천억 원 넘게 사고 있어요. 근데 기관 그 전체적인 순매수 규모가 600억이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금 빼면은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특징적인 매매가 나오고 있죠. 특히 오늘도 연기금은 코스닥을 뭐 규모는 작지만 126억 원 뭐 사고 있네요. 꾸준히 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코스닥이 오늘 조정받았는데 곧바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죠. 이 부분은 8일 연속 올랐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걸 매력적으로 네. 봐야 되냐 네.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금요일부터 금요일 월요일 지수 올랐죠. 근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이 늘어났어요. 별로 안 시장의 질이 안 좋아졌던 네. 오늘도 오전에 코스닥이 플러스를 내는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우리 이런 시장은 체감 지수가 떨어지는 시장이라고도 맞아요. 얘기를 하고 네, 네. 그렇다면은 그닥 그 좋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950 밑으로 내려갔죠? 945, 동시효과상 945 많이 밀렸네요, 정도. 아까보다. 예, 예. 근데 올라가더라도 일단 960전 선 정도에서는 걸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코스닥을 뭐 접근하는 거는 뭐 그 무리는 없을 텐데, 자, 종목수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예. 종목을 굉장히 잘 찍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힌트를 주신 것 같긴 해요. 연기금과 네. 좀 외국인이 보는 종목 보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기도 한데 예. 종목을 또 마감 시황이긴 하지만 정말 종목 위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종목을 한번 쭉 봤어요. 어떤 종목들을 봤냐면 3월 11일부터 뭐 저희 매매 확정치가 나온 어제까지 해서 8일 동안 외국인이 많이 산 10종목 그리고 연기금 등이 많이 산 10종목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봤어요. 네. 외국인은 노란 표시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란 표시는 네.
쌍끌이 매수가 나온 종목들이 표시합니다. 매수. 예. 예. 그래서 박셀바이오, 카카오게임, 카카오게임스, 이오플로우 같은 종목도 쌍끌이 매수가 나온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PI 첨돈세수의 파크시스템즈는 외국인이 8일 연속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개측기하는 회사인데, 네네. 그다음에 뭐 콤마 BNH, 하나머트리얼에서 테스, TNR, 바이오랩, APTC 이런 종목들을 샀고. 근데 지금 노란색이 굉장히 많죠. 많아요. 같이 산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그리고 연기금 상관 록제랩세를 비롯해서 뭐 동진세미캠 쭉 해서 노란색으로 나온 종목들이 뭐 에이스테크, 메가스테드 기업,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쌍끌이 매수가 나온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수급이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특히 지금 수급의 핵심은 외국인하고 연기금 등 코스닥에서 예, 예. 그 맥주 주력 종목 겹치는 종목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종목들은 이제 총 20종목을 제시했는데 19종목이죠. 콜마 BNH는 겹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종목 찍어드리면 또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실 것 같아요. 또. 우리 투자자분들 그러시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 이게 이제 겹친 종목 콜마 BNH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요거는 화장품 얘기할 때 상당히 얘기를 하긴 화장품도 했었는데. 화장품도 얘기하면서 네. 건강기능식품. 그렇죠. 그리고 또 생활용품도 네. 하고 한방 제품도 하고 이런 브랜드가 이제 에탐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요거를 통괄해서 하는 브랜드가 이 회사 주가가 사실 그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밀렸었어요. 네. 근데 그 원인이 이 에탐이 판매가 생각보다 좀 수출이 부진했는데 지금 수출이 예, 예. 중국 수출이 네. 근데 1, 2월 달에 수치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뭐 3월 달도 이제 뭐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네. 뭐 1분기 실적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죠? 네. 그리고 뭐 건기식 아까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도 잘 팔리는데 얘네 뭐 치약도 팔고 막 이러는데요. 이 생활용품도 최근에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잘 팔린다는 얘기는 실적의 안정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최근 닷새간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도 사는데 기관 전체로도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최근 닷새간 매매를 살펴봤더니 어제까지 외국인이 1390억 기관 전체로는 239억을 샀고요. 연기금에서 77억 원 샀고 수급 흐름도 좀 이상이 없을 것 같고 증권사 평균 목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요새 포털 사이트 보시면은 제 증권사 평균 목표 다 네이버 다음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네. 다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78,200원인데 지금 주가 56,000원대거든요. 그러면은 괴리율이 30% 정도. 뭐 목표가가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네. 목표가 대비해서는 네. 30% 정도 올라갈 자리가 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오늘 최근에 리포트 오늘은 아니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최근 나온 리포트의 목표가는 무려 8만 5천 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급 흐름이나 실적 흐름이나 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관심 가져도 좋은 종목 같습니다. 19 종목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한 종목만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가장 지금 코스닥 쪽에서 좀 주목하고 계시는 거는 연기금과 그 외국인이 같이 사는 종목들을 한번 보다가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특색도 좀 말씀을 예, 하신 거고 뭐 다시 예. 보게 하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종목이 네. 굉장히 많은데 네. 그 같이 사는 종목이고 특별히 좀 많이 산 종목을 콜마 BNH를 꼽아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외로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수급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종목별로 봤을 때 오히려 코스닥의 개인들이 좀 이렇게 주도를 하거나 네. 아니면 기관들이 주도하거나 이런 쪽을 좀 많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지금 코스닥에서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연기금이나 현재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얘기가 제가 된다는 이제 가끔 말씀이시네요. 예. 코스피하고 코스닥 네. 이번 달에는 외국인은 뭘 샀고 기관은 뭘 샀고 네. 개인은 뭘 샀고 그 산 종목들 뭐 탑5나 탑10 종목들 네. 가끔씩 말씀해 주실 거예요. 수익률 비교를 가끔 좀 해보거든요. 네네. 그럼 코스피는 거의 예외 없이 외국인 기관이 산 종목들이 수익률이 높아요. 네네. 평균 수익률이. 근데 코스닥은 이게 좀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개인 매수 종목이 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근데 이 표준 편차가 심하다 그래야 되나? 어떤 종목은 확 올라갔고 어떤 종목은 확 빠졌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올랐을 경우도 있는데 네.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뭐 코스닥은 개인이 주도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평균적으로 좀 오랜 기간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외국인과 개인 기관이 사는 종목들이 코스닥 역시도 수익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제가 자료 쓸 거 없을 때 한 번씩 항상 그런 현상이 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긴 흐름에서 봤을 때의 특징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수급적인 흐름에서는 코스닥에서. 알겠습니다. 좀 더 특징주를 더 살펴주세요. 그럼 이왕 그런 김에. 예. 포스코는 오늘 뭐 그 단연 어제 오늘 특징주를 꺾고 있습니다. 뭐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는데요. 해운주. 포스코. 예, 예. 어제 오늘 지금 강세 보이고 네, 있는데. 네. 뭐 실적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따로 띄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좀 네네. 자세히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건설주 역시도 지금 기관이 건설주 9일 연속 사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건설주 관심 가져볼 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표주들이 이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건설주 포스코 건설주는 따로 띄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그 자료를 별도로 마련했으니까요. 오늘 가장 주목했던 그 섹터들이시군요. 예. 네, 예. 잠시 뭐 얘기해보고요. 그 부분은 예.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HMM이 8일 연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후 한 1시까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총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비교도 안 되는데 네. 시가총액이 거래대금 1위까지 등극을 했었는데 지금 한 3등 정도 됐죠? 지금 거래 상위를 보게 되면은 현재 3위. HMM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어떤 종목이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 올라간 배경이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면은 2월부터 완만하게 좀 조정받고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끝없이 올라가고 있고 수급 상황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2만 7천 원, 8천 원 하는데 증권사 평균 목표가 한번 찾아봤어요. 2만 네. 원입니다. 2만 원. 아. 그렇다면 오늘 거래가 좀 많이 실리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거래 많이 싣고 조정받기 시작하면은 그 강력한 저항선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예. 뭐 오늘 뭐 잘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 실으면서 한번 빠지기 시작한다면은 수익 난 분들은 일단 좀 이익을 챙기시는 것도 어떨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W게임즈라는 종목은 차세대 저희 자회사를 이제 나스닥 상장 추진했었는데 한번 무산됐다가 네.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 때문에 급등했었는데 오늘 또 위수형을 길게 답니다. 이런 종목들은. 더불어 오늘 오전에 오늘 그 제약바이오주 그 셀트리온 3인방도 오전이랑 오후랑 온도가 확 틀렸었는데 네. 게임주도 오전에는 종목별로 센 종목들이 확 나왔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좀 밀리더라고요. 네. 최근에 게임주가 좀 네.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조금 분위기가 약해진다는 거 좀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오늘 아침에는 게임주밖에 안 보였었는데 그렇죠. 그럼 오후에 다 밀렸어요. 예. 그러게요. 예. W게임주도 위수염을 길게 달았고 뭐 이런 양상이고 자 SKC 전 대표가 이제 횡령 배임형인가요? 횡령형인가요? 2주 동안 거래가 정지됐었는데 네. 뭐 상폐 요건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러고선 2주 만에 상장이 됐는데 근데 아뿔싸 그 거래 안 되는 동안에 폭스바겐 이슈가 터졌었죠. 요새도 2차 전지 관련주인데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거래가 재개되면 한번 훅 빠질 것 같은 예감은 좀 들었어요. 근데 예상대로 훅 빠져버리네요. 지금 오늘 또 뭐 오후 들어서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이 훅 밀려버리는데 그 SKC 딱 그 거래 재개되고 초과에서는 그렇게 밀리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계속 좀 약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랑 같은 흐름을 가져갔다는 사실 네. SKC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소재 쪽에서 2차전지 소재 배터리 소재 쪽에서 많이 좀 얘기를 했던 건데 다른 악재를 맞으면서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이제 좀 괜찮다 했다가 또 2차전지가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다시 한번 좀 받고 있는 흐름을 좀 크게 좀 안 좋게 받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 보면은 SKC 같은 경우에는 신풍제약에서 코스피 100 종목 중에서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는 두 번째로 하락률이 높은 종목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내린 종목 말고 요즘 들어서 분위기 좀 좋은 종목 좀 한번 볼게요. 포스코 쪽을 좀 말씀하셨죠. 3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오늘은 좀 푹 뛰면서 일단 30만 원 위로 탁 올라왔어요. 최근에 포스코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네네. 일단 오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굉장히 목표 주가하고 실적 전망치를 굉장히 상향한 리포트가 하나 좀 나왔고요. 환풍돼서 나왔고 주말 동안에 뉴스 나왔던 게 있어요. 그러면서 월요일 날 어저께 왜 올라가나 싶었는데 뭐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게 있어요. 무슨 국가 안보 위협될 때 수출 같은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예. 근데 그거를 폐지하라는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주말에 나온 뉴스가 아니라 이제 요새 나온 뉴스고 주말에 나왔던 뉴스가
선제 제품이라는 게 있어요. 포스코가 네.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건데 거기 이제 반덤핑 관세를 굉장히 좀 세게 맞았었거든요. 예. 그게 대폭적으로 좀 완화가 됐다. 아. 이런 소식도 전해졌고 포스코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었거든요. 포스코 조정이랑 맞물려갖고 철광석 가격을 저는 이제 가끔 봐요. 한국 자원광물센터인가 그러니까 이런 철광석이니까 여기는 원자재죠. 원재료라고 원자재. 보시면 돼요. 예, 원재료. 예, 그러니까 지금 원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원재료 예. 가격이 근데 그 비용이 올라가는 거는 철광재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예.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포스코 상승은 철광석 가격 상승이랑 같이 이루어졌다고 좀 봐도 돼요. 네네. 근데 최근에 철광석 가격 제가 이제 데이터를 그려놨는데 이게 3주 연속 하락을 했어요. 주간 단위로 집계했는데. 그래서 600달러도 깨질 거다. 이런 부분이 불안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빠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 중국에서 황금 규제안 되면서 중국 철강사들한테 생산 저기 줄여라. 몇 퍼센트까지 줄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 철광석 가격 수요가 줄어드니까 철광석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악재로 봐야 되는데 근데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중국 철강 회사들이 열연강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을 줄이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건 뭐하건 뭐가 뭐 어떻게 됐건 제일 중요한 게 제품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연강판, 열연강판 네.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열연강판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부담이 아니다. 지금 이런 그 시각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제 질문을 좀 이게 뭡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요즘 들어서 그 원자재 관련 얘기가 좀 안 좋게 나오는데 포스코는 계속 올라요. 예. 이렇게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예. 그 부분이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제품 가격은 중국에서 수출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철광석 가격 하락이 주가에 좀 그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지금 이틀째 워낙 수급이 세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한 번 또 눌림을 강하게 주고선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갖고 봐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좀 순환매인데 수급 좋은 상황에서 이 정도 수급이 세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좀 옆으로 기다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 컨센서스가 뭐 오늘 나온 리포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종목이라 그러면은 글쎄 담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처럼 빛났던 종목들을 말씀하신 첫 번째는 포스코, 네. 두 번째는 건설주 종목 얘기를 해봐야겠다. 건설주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뭐 주택 공급이 이거 기대가 있긴 한데 공공에서 민영으로 넘어갈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유가 상승한 부분 때문에 그 대외 해외 쪽으로도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센티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에서 3조 달러 푼다 그러죠. 네. 인프라 투자하는데.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하면은 건설주, 그럼 미국도 그 인프라 투자 관련주 강세 보일 텐데,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금리하고 민감도가 좀 강하지 않다고 주가하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역외상 관계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리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 거기에 따른 실적 부담보다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보다도 수급이 좋아요, 수급이. 수급이. 기관이 건설 업종을 그 저기 주식 그 사는데 그렇게 좀 구두쇠인 기관들이 7일 연속 사쓰고 있고, 오늘 오후 되니까 그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매수 규모가, 뭐 매도 규모가 줄어들진 않는데, 네네. 건설 쪽으로 매수 규모가 확 늘어났어요. 이 얘기는 쌍끌이 매수가 나왔다. 그러면 네. 건설주는 지금 살아있는 수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주 오늘 보통 이제 그 외국인 기관 매매 그 확정치는 3시 15분 되면 나오는데 네. 그 45분 되면 나오는데요. 네, 45분. 네. 어제까지 한 그 닷새 동안 좀 시가총액 큰 다섯 종목들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역시 뭐 예상대로 기관이 주도랍니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팔았는데 네. 기관 매수 규모가 외국인 매도 규모보다 훨씬 크죠. 그러네요. 수급 규모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기관이 기관이 그렇죠. 외국인을 압도하고 예. 있다는 거죠. DL, ENC 같은 경우는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그러게요. 있고 예. 대림산업에서 이제 분할한 회사죠. 그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정도만 수급이 조금 부진하고 탑4 종목들이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장에서는 순환매 장세에서는 건설주도 내 바구니에 담을 뭐 그 담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소장님이 좀 여러 번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네요.
무엇보다도 수급이 좋습니다. 네. 이런 섹터들을 좀 골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포스코라든가 건설주 쪽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증시도 마무리가 됐고 오늘 밤에 무엇을 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수장님. 그 전에 네. 아까 저기 저한테 방송하기 전에 배터리 물어보셨는데. 맞다. 제가 마음이 바쁘네. 아,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네. 먼저 드렸었거든요. 네. 오늘 보니까 LG화학의 경우가 80만 원이 깨졌어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80만 원에서부터 쫙쫙 올라갔던 그런 흔들을 잘 봤잖아요. 그러더니 그 80만 깨지더니 좀 낙폭이 좀 더 커졌었거든요. 네. 지난주에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살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뭐 20% 빠졌으니까 뭐 근데 이게 참 빠진 종목들 매매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오후 들어서 무너진 거는 소위 로스컵 물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로스컵 물량이고 예. 지금 제가 그 사무실에서 나올 때 LG화학이 코스피에서 거래대금 4등으로 훅 올라왔거든요. 거래가 이렇게 확 늘어났다는 얘기는 로스컵 물량인데 결국은 제가 경험적으로 봐서 로스컵 물량이 한 차례 되게 두 차례 나오든지 세 차례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두 차례 정도 전후 나왔을 때가 주가 바닥을 형성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래 많이 실으면서 양봉을 만드는지 그러면은 글쎄 뭐 길게 봐서 몰라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찬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거래 증가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주가는 확 밀렸는데 네. 오히려 바닥을 대지는 1차 신호가 아닌가. 그래서 신호를 한 번 정도 거래가 한 번 쏟아지면서 더 밀린다. 그리고 뭐 그 좀 다지면서 양봉이 나온다 싶으면은 이제는 조금 매수할 때가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거래 증가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봅니다. 네, 지난 앞서서 HMM은 조금 우려를 하시는데 고점에서 거래 실으면 그거 좀 걱정되는 신호죠.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점이 신호, 1차 신호 좀 네. 나온 것 같다라고 보시고 한 번 더 만약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오히려 겁먹지 마시라.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같이 거래를 늘더라도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항상 있네요. 종목별로 보면은. 예.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거래라는 게 어느 국면에서 실리냐에 따라서 좀 해석하는 게 상당히 그 차이가 있죠. 예. 그걸 분석을 잘 해주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으로 넘어가 보죠. 내일장 뭘 봐야 될지. 오늘 밤에 일단 봐야 될 거 한번 체크하면은 파월 의장 입 봐야 돼요. 오늘 하원 증언 있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지금 좀 막 올라갔다라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또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 1.7 한번 찍더니 그다음에 1.6에서 그게 터키 이펙트예요. 예. 터키 이펙트. 리라를. 네. 아니 터키 이펙트. 네. 예. 터키에서 중앙은행 총재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금리를 지난 그 주 후반에 뭐 브라질도 올리고 그 러시아도 올리고 했는데 터키는 무려 200bp로 올려버렸어요. 17%에서 19%로 올려버렸어요. 그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릴 수밖에 예. 없는 게 예. 그 터키의 지금 물가 상승률이 15.6%예요. 15.6%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근데 연간 그 목표 물가치가 5%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터키 대통령은 이상한 이론을 갖고 있어요. 금리를 내리면은 인플레이션 위협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각국에서 좀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이런 인플레이션 위협이 취약한 나라들이 먼저 올리기 시작하고 네. 두 번째는 미국 금리 올라가니까 자기네 이제 금리 자기네 나라에서 네.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갈까 봐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는 자금이 빠져 그렇죠. 아니, 높은 나라에서는 그렇죠. 네. 낮은 나라에서는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올린 건데 그러니까 그 리라화가 그 17%나 폭락을 했던 게 금리를 인상해서 폭락한 게 아니고 금리를 인상했던 중앙은행 총재를 잘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금리 못 올린다. 그러면은 리라와는 가치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 네. 리라와 같이 폭락하면서 이 부분은 안전자산 심리를 좀 그 자극시켰다. 네. 그러면서 미국 채권이 그래서 내린 이런 좀 메커니즘이 있고 또 이제 그 SLR과 관련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언급을 안 했어요. 네, 네. SLR 관련해서도 이쪽에 자신감입니다. SLR이라는 거는 위험 노출 자산 분해 자기 자본이거든요. 근데 그걸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좀 그 빼줬던 게 밑에 분모가 되는 부분, 위험 노출 자산, 우리가 이제 흔히 익스포저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이제 대출 금액, 그다음에 그 국채 보유, 그다음에 그 지불 준비금 이런 건데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제외시켜 줬어요. 지불 준비금하고 국채. 이걸 근데 분모가 작아지니까 굉장히 여유가 생겼었는데 이거 이제 종료한다 그러니까 국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정상적이라면 국채 금리가 확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올라가다 빠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언급할지 좀 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 관련해서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지금 예상치로 봐서는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1.5% 네네.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이게 2월 지표인데 4, 5월 지표가 되어봐야 이제 좀 그때가 좀 한번 훅 올라가는 지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오늘 밤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현재의 이제 채권 시장의 흐름, 예, 그러니까 국채 그렇죠. 금리와 관련된 얘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해를 시키는 시장에 SLR 그 규제 완화를 왜 또 종료했는지 네. 뭐 그 얘기도 좀 할 것 같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언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근데 지금 현재까지 파월 의장의 스탠스를 봐서는 그렇게 크게 뭐 금리 올라가는 거 걱정할 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이제 금리 시장이 끄떡 없으면 그냥 1.6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괜찮은데 거기가 또 한번 펄렁거리는지 그건 또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계속 얘기가 되는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언급도 해주셨고 종목의 변화나 수급적인 흐름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소장님. 일단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일단 예. 지금 시장이 3,000포인트가 또 간다 간다 막 이런 이런 사실 나오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거 하단부로 왔다 네. 사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뭘 사야 되는 문제가 근데 지금 너무 되는 거죠. 뭐 전략상으로 말하면은 아까 3,050 저희 그 960 강한 저항이 시작되는데 네. 그 위에서 사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주식 없는 입장에서는 빠져주면 빠져줄수록 고마운 거예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적어도 거기까지 갈 자리는 좀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단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보려면은 지금은 주식형 펀드 자금도 아니고 예탁금을 봐야 됩니다. 근데 예탁금을 봐야 되는데 예탁금은 개인 매매분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탁금이 지금 뭐 60조인데 개인이 1조 팔았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따지면은 61조가 돼야 되죠. 네, 네, 개인이 네. 판 자금이 네. 남아 있다고 보면 샀다 그러면은 59조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죠? 빠진 거로 봐야 그렇죠. 될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신용 융자 잔고가 어떻게 증감했는지 네. 이런 걸 고려해서 제가 실질 예탁금이란 차트를 한번 좀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림을 한번 그래서 보면은 볼까요? 예. 그 파란색으로 나타난 지금 고객 예탁금은 수치가 2월 달에 2월 말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실질 예탁금은 확 들어오진 않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락가락 했던 거는 SK 바이오 사이언스 때문에 이랬습니다. 근데 적어도 2월보다는 좀 들어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유동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빠져주는 거는 굉장히 뭐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뭐 지금 근데 어찌 보면은 새로운 찬스가 생긴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좀 고민되는 부분이 수급의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는 순환매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3월 달에도 열심히 샀는데 최근 한 4월 동안에도 열심히 산 업종들은 뭐가 있을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철강금속주. 철강금속주는 쭉 팔다가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사기 시작했어요. 매수하기 초기라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통신주.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 통신주도 뭐 좀 유망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보험주도 최근 들어서 뭐 세게 사진 않고 있지만 네. 3월에도 샀고 최근에도 사고 있고 뭐 이런 업종 정도는 외국인 연속성 있는 업종으로 꼽을 수 있고 기관은 답 나왔죠. 업종 딱 하나인데 그 김승영이 한번 맞춰보세요. 딱 하나요? 네. 아까 저기 최근에 뭐야. 7일 연속 사고 있는. 건설. 예, 건설주. 네, 네. 건설주는. 외국인의 힘을, 외국인의 매도를 이겨버리는 지금. 예, 그거는 예. 유일하게 그리고 오늘. 건설주는 오늘 외국인이 특징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도 좀 눈에 띄고요. 지금 이 장에도 좀 외국인 그 기관이 네. 연속적으로 사고 있는 업종이 건설주밖에 없다. 그러면은 건설주에 대해서는 뭔가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가. 쌍끌이 매수 나오고 있는 종목 한 종목만 또 꼽는다면 수급 관점에서는 DLENC가 가장 수급이 좋다. 대림 나온 그쪽. 뭐, 예. 그리고 전체적인 전략은 순환매 시장에서는 살아남는 전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이앤홀드지만 내가 어느 시점에서 지금 바닥에서 샀을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샀는데 또 그 갑자기 순환매가 끝나고 헛 빠져버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순환매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은 쪽에서 사라.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 매수를 분할해라. 이게 좀 공장님 말씀입니다. 네.
결론은 공장님 말씀으로 예, 마무리를 짓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이상준 소장과 함께한 증시 픽이었습니다. 잘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 리그, 선물 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